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동키치킨 편입니다. 자, 후라이드의 제왕. 10년간 깐타피아가 치킨만 먹었는데요. 그중에서 후라이드는 이 동키를 못 따라가요. 이 동키치킨은 얼만큼 제가 찬양을 했냐면은 동키치킨 본사에서 저한테 굿즈까지 보내줄 정도로 인정을 한 BJ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키치킨 야무지게 3마리 38,000원에 뜯어먹는 방송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반갑다, 동키야. 진짜 껍데기 진짜 맛있어요. 이 껍데기가 이 동키의 생명이에요. 경기구이하고 후라이드의 반반의 느낌. 진짜 못 따라와.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육즙 들이쳤는데 육즙이 그냥 나오죠. 동키치킨은요, 양념 소스도 조금 좀 특이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어떤 치킨하고 느낌 비슷해요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둘둘하고 치킨뱅이 느낌이긴 한데, 동키가 후추 그 성향이 좀 커가지고, 그 켄터키 정통 후라이드 느낌이 있는데, 그 동키만의 감성이 있어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 뭔 말인지 알지? 후추 맛 나면서. 못 따라가. 진짜 못 따라가요. 둘둘 그냥 뭐 치킨뱅이 거의 그냥 뭐한수 아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치킨이 후라이드하고 정기구이의 반반이라 육즙 살아있고 촉촉해. 림스하고 보드람도 비슷한데 특유의 후추 맛이 있죠. 끝맛이 맞네요. 이게 튀김옷이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동키가 유명한 거야. 요거 때문에. 그나마 비빌만한 게 림스 아닐까? 내가 서울에 림스 먹어봤는데 조금 비슷하더라고. 뭐 다리로만두 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뭐세 마리 그냥 시켰는데 다리로만두 팔지 않을까? 아, 진짜 맛있다.
동키가 가격은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닭 자체가 뭐 큰 거 이런 거 떠나서 등분 자체를 좀 내등분해가지고 생각보다 뭐 맥주랑 드시고 이러시면 금방 먹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착한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치킨은 좀 뭐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먹어보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서울에도 있던데. 서울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본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서 다리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왜냐면 저는 오늘 세 마리라 다리 부자예요. 진짜 양념도 특이해, 동키는. 딴 데랑 좀 틀려, 페리카나 이런 데랑. 아, 진짜 맛있어. 피키모시 어쩜 이렇게 맛있지? 넓적다리 부분 먹었으니까 이 다리 남은 부분 아 옛날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동키는 소스가 매운 건 아니고요. 뭔가 좀 특이해요. 딴 데랑 약간 틀려요. 아우 시원하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비추했던 동키치킨에 두 부위가 나와요. 동키치킨에 딱 이게 날개가 두 개 나와 한 마리당 이렇게 총 네 덩어리가 나오거든.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진짜 뻑살이라 내가 봐도 비추야. 아, 이거 진짜 뻑뻑해 보이지? 이거 먹는 방법은 이렇게 먹으면 돼. 요 껍데기는 소금에 찍어 먹어. 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개꿀이야. 진짜 고소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삼계탕 백숙 느낌으로 이렇게 살결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소금 찍어 먹으면 개꿀이야. 고대 약간 중세시대 로마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그런 치킨같이 생겼어 원래. 이렇게 먹으면 안 뻑뻑해요. 딱 찢어가지고 맥주 먹을 때 드시면 개꿀이지. 오늘 총 3마리에 여러분들 38,000원이에요 근데 막 이거를 막 한 번에 이렇게 드시면 겁나 뻑뻑해요. 그러니까 어우 목 막혀.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술 땡겨서 술 사가지고 왔네. 이따 하자 친구들아. 정식 명칭은 동키치킨인데 아프리카에 뭔가 그게 걸려서 안 돼가지고 똥이라고 썼어. 똥이라고. 저런 뻑살은 다음날 달걀 샌드위치나 햄버거. 아, 또 꿀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뻑살을 먹는 방법은 이렇게 먹는 건데 그냥 막 뜯어 먹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난 이런 게 좋아. 그냥 팍팍. 닭은 원래 뜯는 재미 아니냐. 진짜 껍질 넘사야.
잔뼈다고 왔냐고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통째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잔뼈다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껍데기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금 찍어 먹으면은. 아, 진짜 맛있어요. 시장통닭하고 후라이드의 절반 절반 느낌이에요. 그리고 후추 만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동기치킨은 양념 시키면 못 먹겠던데, 양념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난 맛있던데. 저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오빠, 보드람이랑 동기랑 맛 차이 많이 나나요? 일단은 크기가 좀 차이가 나고 잘라주는 그런 스타일이 좀 틀리고요. 마지막에 끝맛에서 그 후추 맛을 그 동키가 앞서는 게 있어. 그 맛이 이제 틀리지. 그리고 껍질 맛이 좀 틀려요. 양념은 모르겠네요. 예, 지점 맛 틀려가지고. 날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소금 찍어서. 얘들아, 근데 니네 동기를 모르냐? 옛날에 어렸을 때만 이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없긴 해. 동기치킨 나 때문에 처음 한 사람 있어? 여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무도 동기치킨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 친구들은? 안 먹어봤나? 친구들이? 다들 이게 신기해하지? 되게 의아하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동기콩밖에 몰라? 그 게임 말하는 건가? 동기콩?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뭐 BBQ가 짱이지. 그지? 옛날에는 많긴 했죠. 그죠? 동키 유명하지. CF 아빠가 사서 집에 가는 거 모름? 나는 CF 유명한 거 그거밖에 몰라. 페리카나 치킨 중에서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따라라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족발은 이제 우리 뭐 대전에서는 이제 장충동 왕족발 보쌈이라고 있어.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이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지역마다 틀려. 내가 전에 만나던 여자애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빵 터진 게 무슨 천안에서는 뭐 어디고 뭐 서울에서는 이거고 CM송이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럼 걔랑 막 내가 토론을 했어. 이게 진탱이다. 이게 정식 뭐 CM송이다. 걱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페리카나 치킨은 그리고 족발은 장충동 왕족발보쌈. 우리 때는 이제 전화 주문으로만 했으니까 그 CM송에 상당히 그 전화번호 홍보하는 게 많이 나왔지. 이것도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얘기하면은 세대 차이. 확실히 제가 이제 다리보다는 좀 더디게 먹네요. 날개가 뻑살이 많으니까. 이것도 날개. 날개하고 이렇게 몸통. 진짜 뭐 어이쿠다 어이쿠. 껍질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닭이 너무 부실해 보여. 그럴 수 있어 친구들아. 닭이 부실해 보여. 제 강태 풀어주세요. 후딱이 형님 저런 애들은 풀어. 왜 닭이 부실해 보인다는데 왜 강태요? 그래도 돼요. 얘들아 지금 후딱이 형님이 8년간 사귄 여자친구하고 이별을 했어. 조금만 이해를 해줘 친구들아. 이별을 말하고 난 괜찮은 거니. 좀 약간 이해를 해줘 얘들아. 지금 8년간 이제 멘탈이 나갔어. 국밥에 지금 소주 한잔 드시고 왔어. 조만간 이제 나보고 술을 사달래. 대전으로 오신대. 그 정도로 지금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저 양반이 남자를 보러 오신대 대전을. 타 지역에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해해주고 친구들아. 8년을 만났어.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하다가 이제 꼬꾸라진 거야. 이해 좀 바랄게요. 방금 전에 다시 풀었습니다.
야, 근데 8년 만났으면 진짜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는데. 진짜 좀 아쉽긴 하겠다. 근데 맨날 싸웠대. 내가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맨날 싸웠대. 지지고 뽑고 그게 반복이래.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봐도. 진짜로, 얘들아, 똥차 가고 새차 오는 거야. 너무 이제 한 사람한테 정 때문에 인연을 맡기지 마. 그러다가 진짜 나이 많고 막, 흔히 말대로, 기회 없어지면 정말 못 만나. 결혼하고 싶어도. 그치. 인연이 오겠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우리나라는 유독 이별 노래가 뒤지게 많아, 그냥. 죄다 그냥 뭐 이별하면 애새끼들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작사가들이 노래 쓰고 해가지고, 이별 노래가 뒤지게 많아. 똥차 8년 땄으면 어우 붙여다 붙여? 그치 더 좋은 사람 만나리라고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야 근데 맛있네요. 예, 제가 어디까지 먹었죠? 여기까지 먹었나?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잘게 잘게 뜯어서 그냥 여자친구한테 입에 넣어주고 싶다.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살 발라줬어. 아, 자기는 입으로 먹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내가 넣어주면, 아, 우리 여성분들 벌려봐. 여성분들, 돼. 벌려, 벌려. 좀만 더 벌려줘. 조금만 더. 좀만 더. 좀만 깊숙이 넣어줄게. 왜냐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살을 넣고 싶네. 아유, 이렇게 맛있게 먹어, 우리 여성분들. 아, 마음만은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 항상 남자들은 여자한테 넣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잖아. 그래야 또 기분이 좋지.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친구의 자상함, 그게 참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 내 방송의 남성 시청자분들이 꼭 여자한테는 깊숙이 넣어주라. 고기든 뭐 돈이든 뭐든 다. 형 남자도 가능? 안 돼. 시브랄로마 클래스 소리하고 자빠졌네. 맛있네요. 네, 맛있네. 안 되지. 나 벌렸어 형 하는데 하지 마라. 도악질 나오니까. 너랑 나랑 앵극 대 앵극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먹으면 돈독해지는 치킨이야. 맞아. 딱 치맥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때리면서 집에 원룸에서 이런 걸 시켜 먹고 둘이 이제 살 발라서 먹고 이제 좋지. 좀 큰 거 넣어줘 형 하는데 그만해라. 그만해. 남자랑 먹지 마시고요. 예, 딱 드세요 좀. 아 근데 이 와중에 진짜 맛있어요. 오우. 이제 윙 봉이거든요. 봉 부분. 그래, 저 새끼는 1절을 모르네. 그러네. 말 한번 시원하게 하는 어떤 친구인가. 동키도 부위별로 파는가? 팔겠죠? 얘네들 미리 튀겨놓고서 그냥 기름에다 한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아 좀 해주겠지. 웬만하면 다리 먹어. 동키는 진짜 다리가 진리야, 얘들아. 동키 매장을 제가 서울에서 봤고요. 이거 부산에서 본사가 있다니까 몰라, 뭐 전국 체인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기 직원도 아니고. 아까 천안에는 없다는데? 어떤 분이? 방송 안 할 때는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뭐 저도 똑같대요, 여러분들하고. 뭐 야동도 보고 뭐 그냥 영화도 보고 집에서.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잠깐 뭐 드라이브도 가고 뭐 애들하고 뭐 조인해가지고 펜션도 가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연극을 많이 봤어. 연극을 대전에서 대학로 마냥 연극을 몇 개 하는데, 그 내가 왜 봤냐면은 뭐 여자들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있었는데 되게 거기에 부금이나 소수들이 많아. 이렇게 연극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연기를 되게 잘해.
근데 이제 방송에 내가 많이 인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 막 유행어나 막 이런 거. 특유의 이제 깐타피아의 그 말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연극을 볼 기회가 별로 없네요. 아우, 시원하다. 아우, 근데 시간 지나도 진짜 더럽게 맛있게 생겼다. 아, 진짜 맛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시간 지나가지고 뭐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양념 소스도 있고. 진짜 내 방송이 여자분들이 많이 보나 봐요. 저번에도 잠깐 먹다가 흐름 끊어서 미안한데 저번에 제가 잠깐 새벽 5시에 방송을 켰거든요. 여러분들 썰 하나 풀자면은 여성분들이 왜 많냐면은 근데 시청자가 30명 들어왔다? 근데 30명 죄다 여자였어. 근데 내가 쿨란 방송 1위 한 거야 방금 마냥. 저 쿨란 방송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 뭐냐면은 이거 녹화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여자 시청자가 많은 방송이 저게가 뜨는 거야. 완전 통틀어서. 근데 내가 30명 보는데 쿨람 1위더라고. 존나 웃긴 게 내가 이거 아프리카를 왜 새벽 시간에 켜가지고 쿨람을 봤나 의아했지.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가 요즘에 남초더라고. 여자가 뒤지게 없어. 나 한참 이제 한창 할 때는 전화 데이트 하면은 그냥 10명 중에 9명이 여자가 전화할 정도로 정말 여자가 그때는 전체적으로 많았거든. 요즘엔 진짜 고추밭이야. 근데 그 와중에 내 방송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많은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좀 저는 기집애같이 생겨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타일인데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여성분들 자주 놀러 오세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결론은 고맙다고 우리 여성분들한테. 없는 아프리카 진짜 남초 고추밭에 아, 꽃밭이 있다는 거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이제 자만하지 않고 제가 잘할게요. 아니 먹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싫어야 얘들아 30명 있는데 저거 1위 했다니까? 얼마나 웃기냐. 진짜 고추밭인 거지 아프리카. 너무 그냥 신기했어. 아 감사해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아 좋죠. 참 그냥 예나 어쩌나 여성분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많이 풍선도 많이 쏴주시고 솔직하게. 마지막 달입니다. 예, 마지막 달이. 어우, 씨. 깨야무진 거거든요. 맛있다. 블루피델이 어서 와라. 요즘에 일안 해요, 저. 네, 요즘에 일 접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사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일안 해요. 다리 하나 남았나? 요거는 양념에 혼임을 실어서 피니쉬를 끝내겠습니다. 와우. 마지막 다리. 아, 진짜 맛있어. 오늘 제가 다리 치킨 위주로 먹어가지고
상당히 이 치킨무를 아꼈네요. 공교롭게. 아, 진짜 맛있어요. 동키는 후라이드 갑이야.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예요. 동키치킨. 제가 본사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나름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뻥 하나 안 치고 후라이드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갑이에요. 이 치킨이요. 네, 진짜 심 넘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깐따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전국 체인이라고 하는데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꼭 한번 드시고 깐따한테 냉정한 평가 한번 내려주세요.